5, 6, 7, 8.박준영과 함께하는 뮤지컬 라보. 뮤지컬 송을 라디오에서 들어보는 뮤지컬 라보. 무대 위에선 카리스마가 철철 넘치고 평소엔 정감이 차고 넘치는 분이죠. 맹온탕 매력을 다 가진 준명 배우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4729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 준명님 완전 팬이에요. 준명님 연기할 때마다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쏙쏙 들어와서 집중이 잘 돼서 너무 좋아요. 이런 이런 문자에 자꾸 저 시키지 마요. 부끄러우니까. 태화님이 소문 듣고 왔습니다. 오늘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하는 공연을 하신다고 해서요. 맞아요. 다신 안 하려고요. 너무 떨리네요. 네, 목소리도 안 풀리고. 네. 캔디의 공연 응원하면서 보라키고 1열에서 대기 중이라고. 감사합니다. 믿고 듣고 보는 준면 배우님의 연주도 너무 기대하고 있대요. 빨랑 나와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0412님이 언니의 라디오 처음 들어요. 사실 준면님 인별그램 보고 들어왔대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종종 들으러 오려고요 하셨습니다. 아, 또 오늘 새싹님이 또 오셨네요. 아, 덕분에. 네. 네, 인별그램에 올려주신 덕분에. 아이고, 또 네, 한 명 영입을 했습니다. 네. 새해를 맞아요, 여러분. 특별한 선물, 특별한 시간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박준면 배우와 이렇게 준면 배우님의 아름다운 건반 연주에 맞춰서 저와 준면 배우님의 라이브를 준비했어요. 네, 이게 특별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야 할 텐데. 아,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 건 고릴라를 좀 켜봤더니 아, 우울할 때 또 들을 거라고 이렇게 웃길 것 같은 네, 그런 예감이 드나요. 아, 네. 네, 음이탈에 대해서 굉장히 좀 편안해하시는 것 같아서 기대를 네. 하시는 것 같아서 네, 네. 많이 틀릴 것도 같은데 네. 아우, 어렵네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이제 지난 2022년 말미부터 하선 씨한테 제가 계속 우리 뭐 하나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제가 계속 꼬셨습니다. 네. 오늘 신년도 되고 해서 네. 2023년 기념으로 해서 네. 하선 씨랑 라이브 하려고요. 네,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연습에도 느꼈는데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너무 잘하셨었는데. 아유, 큰일 났네요. 뮤지컬 라보, 뮤지컬이나 아름다운 OST의 영화 한 편을 이어 소개해드리고 그 작품이 흘렀던 송을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평소에는 이렇게 준면 배우님이 혼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뭔가요? 네, 오늘은 불쌍한 사람들의 구원을 향한 절규, 뮤지컬 레미제라블입니다. 네, 2012년 휴 잭맨, 앤 해서웨이, 아만다 사이프리드 주연의 영화로도 개봉이 됐죠. 이 작품을 골라오신 이유가 있다면요? 네, 일단 이제 2023년 이제 1월 중순이고 네. 뭔가 좀 묵직한 아주 뮤지컬 중에서도 클래식 중에 클래식 레미제라블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하선 씨랑 여기 나오는 넘버를 하나 부르면 좋을 것도 같고 그래서 골랐습니다. 네. 레미제라블의 줄거리 소개 또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1862년에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이 원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발장으로 소개가 됐고요. 프랑스 민중들의 비참한 삶과 1832년에 있었던 프랑스 유월 봉기를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빵 한 조각을 훔쳐서 젊은 시절 감옥에서 보냈던 장발장은 마릴 신부의 사랑과 구원으로 새롭게 태어나는데요. 장발장은 정체를 숨기고 마들렌이라는 인물로 살아가지만 경감 자베르가 장발장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네. 준면 씨도 레미제라블에서 또 떼나르디의 부인 역으로 열연을 하셨어요. 네. 와, 어떠셨어요? 아, 저는 뭐 제가 이제 인터뷰에서도 자주 말하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출연했던 작품 중에 제일 좀 자랑스러운 작품이기도 하고요. 뭐라 그럴까? 이건 정말 너무너무 잘 만든 작품이에요. 맞아요. 노래, 무대, 의상 뭐 하나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하면서 참 공연하면서 참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네. 네. 때도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에피소드는 지금 글쎄 이제 한 이제 첫 공연한 지가 한 10년 됐고요. 2023년 하반기에 10주년 기념 공연을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피소드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지만
너무 원캐스팅으로 해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은 많이 납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오늘 레미제라블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노래는 뭔가요? 네, 오늘은 I Dream the Dream이라는 곡을 하고 싶어요. 네, 우리 이 노래를 라이브로 준비했는데요. 네, 뭐 입시 때나 학교 다닐 때 제가 대학교 네. 다닐 때 음악 시간에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그래도 한번 해본 곡을 해본 건데 굉장히 어려운 노래더라고요. 네, 어떤 장면에서 나왔죠? 네. 영화에서는 그 앤 해서웨이가 진짜 너무 잘했죠. 미쳤었고 노래도 잘해. 노래를 이렇게 잘하지? 그건 노래도 잘해요. 막 진짜 완벽했어요. 너무 최고의 제가 하여튼 영화에서 저렇게 완벽하게 구현해내다니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맞아요. 공정에서 쫓겨난 판틴이 젊은 날에 회상을 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예요. 근데 이제 레미제라블 하면은 여자 넘버가 이제 많이들 부르시는 I Dream a Dream 그다음에 네. On My Own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오늘은 하선 씨야 네. I Dream a Dream을 한번 할게요. 네, 그럼 저와 박준면 씨의 라이브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면 씨의 건반 연주와 함께합니다. 네, 해볼까요? 그럼 우리 네 준비 되셨죠? 네, 네. 해볼게요. 네. I Dream a Dream입니다.와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아, 야 정말
네. 아우, 아쉽네요. 아, 너무 떨려서 못하겠는데요, 정말. 아, 이렇게 떨리는 거였나요? 너무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네. 항상 아우. 떨렸죠. 네. 아, 뭐, 여러분. 아유, 너무 아쉽네요. 사실 제가 네. 박하선 씨한테 이거를 하자고 꼬셨는데, 네. 아, 근데 하선 씨가 진짜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해주셨고, 사실 정말 틀릴 줄 알았는데. 아, 너무 아쉽네요. 피아노 많이 틀렸습니다. 아, 연습한 거 한 30% 정도밖에 못하겠네요. 아유, 어렵네요. 아무나 네. 하는 거 아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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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네. 전파를 더 이상 낭비할 수가 없어요. 네. 8846님이 아, 심장 떨린다고. 여러분 떨리셨죠? 제가 많이 떨어서. 아유. 5399님이 아유. 아유. 소름이 쫙 끼쳤다고. 너무 네, 웃겨서. 네. 주변 배우님 역시 짱 하셨습니다. 맞아요. 진짜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아, 너무 달라요. 진짜 너무 대단하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인님이 돈 내고 봐야 되는 건데 어우 감사합니다. 저희가 돈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돈을 드릴게요. 네. 네. 나영님이 레미제라블 제일 슬펐던 장면이 기억난다고. 좌절의 그 순간들이 캔디의 목소리에 묻어난다고. 네, 굉장히 좌절하면서 했거든요. 주면 배우님은 또 프로라고. 아이고. 아유. 보라님이 저 왜 눈물이 날 것 같죠? 목소리가 두 분 너무 따뜻하고 위로가 된다고. 아, 눈물 난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수 씨 죄송해요. 제가 네. 너무 꼬셨는데 어쨌든 해보니까 괜찮죠? 아유, 못하겠어요. 사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전에 뮤지컬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막 연습을 했던 적이 있는데 선생님하고 하면서 느낀 게 아,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타고난 사람들이 해야겠구나. 아니요, 그렇지 난 아니구나 않습니다. 하면서 어렸을 때 포기했었는데 포기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선 씨한테 진짜 진심으로 박수 아유, 부탁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뮤지컬 러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골라주신 곡은 뭔가요? 네, 두 번째 곡은 Bring Him Home을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네, 어떤 장면에 흘렀던 곡이죠? 장발장이 마지막 장면에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가장 높은 음역대 곡으로 레미제라블의 수많은 사연과 이야기들이 하나로 묶이는 노래입니다. 그 양녀 코제트와 그녀의 연인 마리우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장발장이 자신의 고단한 인생을 보상받는 마음으로 불러서 간절함이 아주 많이 녹아 있어요. 제가 많은 넘버들이 있지만 특히 Bring Him Home 부르는 장발장 목소리 어떤 장발장이라도 이 Bring Him Home은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저는 약간 판단이 되거든요. 다른 센 넘버보다 사실은 이 노래가 굉장히 여리여리하게 부르는 넘버인데 굉장히 어려운 넘버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오늘 같이 좀 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골라왔습니다. 네, 그럼 조시 그로반의 Bring Him Home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네, 오늘은 뮤지컬 러브 레미제라블 만나봤습니다. 나영님이 다음에 또 해달라고 기다린다고. 누가 이렇게 올리셨어요, 지금 뭐. 달마다 하자고 잘할 때까지. 봐주신다는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2314님이 음이탈 안 났으니까 또또또요 하셨어요. 아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네요. 네. 노력에 또 도전에 또 한 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세라님이 월요일 위로의 시간이 돼서 이번 주 잘 보낸대요. 준면님의 143님이 준면님 건반 연주도 또 기대한다고. 대체 못하는 게 뭐냐고. 진짜요. 아니요. 저희 피아노 이렇게 잘 치세요. 아닙니다. 아. 겨우 음정만 찍는 것입니다. 아, 정말 너무 대단하세요.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오늘은 제가 이제 계속 혼자 조금씩 라이브를 하다가 하선 씨랑 이렇게 같이 해서 하선 씨랑 이거 준비하면서 좀 친해진 것 같아요. 우리 맞아요. 밥도 먹고 밥도 우리 먹고. 맛있는 케이크도 먹고 그랬죠. 아, 네,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사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선 씨랑 이렇게 제가 엄청 낯을 가리는데 이제 조금씩 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낯 되게 가리거든요. 아무튼 하선 씨 네. 저도 이렇게 같이 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아유, 여러분 그렇구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저희를 지도해 주신 그 임산부이신 네. 선생님도 듣고 계신다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우리는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아니,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에 또 만나요. 에러.